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네, 역시 날이 추우면 뜨끈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요, 오늘은 속을 그냥 시원하게 뜨끈뜨끈 달랠 것이 아니고요. 국물을 좀 짤박짤박하게 해서 약간 칼칼하게 우리의 몸을 덮일 수 있는 그런 찌개. 네, 가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돼지고기 야채 짜글이 충청도 버전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에 가서도 네, 짜글이를 먹어보고 대전 가서도 먹어보는데 유명한 집이라고 해도 제가 맛을 보기에는 제가 워낙에 좀 입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씩은 집집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어디서 미흡한지 오늘 소개하면서 맛있게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시죠.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장 메인. 저는 우리 상가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네,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고기는요, 목심으로다가 하는 거가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목심은 이렇게 기름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훨씬 구수한 맛이 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뭐 뒷다리를 쓴다든지 앞다리를 쓰시는데 앞다리를 쓰셔도 기름기가 있는 쪽으로다가 고기를 선택을 하셔야 맛있는 거예요. 앞다리가 목심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그래서 앞다리를 쓰실 분들은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쪽으로다가 자, 준비하셔서 쓰시면 되겠어요. 뒷다리는 너무 뻑뻑해요. 그 다음에 야채. 야채는 집에 뭐 냉장고에 뭐든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애호박이 뭐 비싸도 애호박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100g. 자, 애호박 100g. 양파는 제가 큰 거를 잘랐어요. 요거 120.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들큰하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으로다가 약간 단맛을 주는 거 하고 야채 단맛이 너무 많아서 또 들큰한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이 채소들이 전부 다 단맛이 나는 채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잘 조절을 하셔야지 또 야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기찌개는 고기의 맛이 나야 맛있는 거지 야채의 맛이 너무 많이 나면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야채가 고기 양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다시다 많이 넣어야 되고 뭐 미원 많이 넣어야 되고 이래서 그 고기의 원 맛이 안 나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양배추 요거 150 양파 120, 당근은 제가 때깔 좀 내느라고 50만 넣을 거고요. 요거는 버섯을 다른 야채를 조금 더 줄이시고 버섯을 넣으셔도 되지만 이 버섯의 감칠맛은 많이 우러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섯을 너무 주재료로 하지 마시고 양배추, 양파를 네, 주재료로다가 쓰세요. 그다음에 대파는 계절에 따라서 한 대가 100g이 넘는 게 있고 100g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한 대가 80이에요. 야채 설명이 너무 길었네. 그래도 어떡해요. 이게 포인트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네,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다가 잘 가감을 하셔요. 자, 이제 요 양념. 양념은 제가 늘 쓰고 있는 거는 태양초 고추장이에요. 태양초 고추장. 요거 150, 마늘 40, 진간장 10, 그 다음에 다시다 골드인데, 다시다 골드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깔끔하게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물 3리터에 멸치를 80g을 넣으시고, 불 세게 한 다음에 끓어오르기 직전에 불을 완전히 줄이시고, 뚜껑 덮고 그대로 1시간을 우리시면은 그 육수 쓰시면은 맛있어요. 자,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네, 요거 준비하시고. 자, 제가 늘 멸치, 다시마 육수 준비했다가 오늘은 많은 분들과 한번 심플하게 쉽게 하시라고 다시다 준비했어요. 요 생들기름, 네, 15에서 20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는, 네, 20. 그다음에 설탕, 네, 15g.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 너무 쉽지요?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야채부터 썰겠습니다. 네, 호박이 너무 싱싱하죠? 네, 제가 가락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요거, 네, 100g이면 이 정도. 아까 이거 250 넣었거든요? 응. 이렇게. 자, 이거는, 네, 도톰하게 그냥 썰으세요. 네.
네, 이거는 두껍게 썰으셔야 돼요. 너무 가늘면 끓이자마자 그냥 푹 죽어버리니까. 당근은 3mm. 자, 요거는 네, 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어슷 이러면 50 나오겠네요. 요거는 네, 3-4mm 두께로다가.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는 두꺼우면은 7mm 가량으로다가 썰어주시면 좋아요. 대파. 자, 이제 고기 썰고요. 자, 고기는 두껍게 이렇게 덩어리로 갖고 오셔도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두께가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좀 얇아요. 얇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썰을 거예요. 넓게. 네, 이 기름 네, 다 떼어버리시면 맛없어요. 네, 고기는 돼지는 그래도 돼지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자, 고기가 얇을 때는 이렇게 뭐 면적을 좀 크게 해서 씹히는 맛이 있게끔 해주셔야 네, 이게 짜글이 고기찌개가 되겠죠. 네, 짜글이 찌개에 쌈싸 먹을 수 있는 상추를 주신다든가 아니면 깻잎, 삼삼한 깻잎 장아찌라고 해야 될까요? 삭힌 거 그거 내주셔서 뭐 부추 겉절이하고 같이 싸먹게 해주셔도 네, 손님들 정말 많이 와요. 집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네, 요거는 다대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찌개에 고추장만 들어가면 네, 그것도 푸느라고 찌개가 다 지저분해지잖아, 그죠? 자, 여기에 이것까지. 네, 이거는 나중에 뿌리셔도 돼요. 금방 할 때는 네, 가정에서는 생들기름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찌개에 들어갔을 때 짜글이로 들어갔을 때 바로 퍼지게 하려면 네, 요거 맹물을 넣으셔도 되고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 제가요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육수를 그냥 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좀 편하게 요리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냥 다시다 버전으로만 가려고 하다가 에라 몰라 진짜 더 맛있게 하는 버전으로 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육수에다가 다시다 골드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네, 저 골드 쓴다고 흉보지 마세요. 네, 대중적으로다가 요리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자연의 음식으로 요리하고 싶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분들 다 그냥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냄비로 갈게요. 네, 구독자님들 요거 물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리터에 멸치 네, 80 들어간 거 은근하게 뚜껑 덮고 1시간 간 거예요. 자, 처음부터 뚜껑 덮는 거는 아니고 끓어오르기 직전에 네, 불 줄이면서 뚜껑 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 얼마나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총 600의 육수를 나눠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 예열이 됐는데 네, 고기가 들어가면 이 냄비에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우선 물 먼저 넣어주고 돼지고기 네, 양념해서 들어가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왜 이 버전으로 보여드리냐면 양념해서 들어가도 괜찮는데 네, 많은 또 식당에서 그냥 생고기 그냥 막 넣으시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네, 가정집에서도 그렇고요. 자, 끓어오르면서 다 간은 배어지니까 이렇게 갈게요. 양배추 그다음에 네, 그냥 저는 전골식으로 이렇게 돌려담고 있어요. 네,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네, 아니면 식탁에서 끓여 드실 때 주방에서 먼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네, 저보다 더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예쁘게 하세요. 이거는 네, 뚝뚝 굵게 너무 간을 이렇게 하나씩 뜯지 마시고요. 서너 개씩 붙어 있는 정도로 해야 네, 찌개가 다 끓었어도 지저분하지 않아요. 네, 양념 붓고. 자,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식당에서 하신다면은 네, 생고기 이렇게 다 냄비 네, 2인분이든 3인분이든 세팅해 놓으신 다음에 양념장 딱 부어가지고요. 손님상에 나가면 돼요. 마지막 육수 붓고요. 그리고 원래는요, 고기가 물에서, 양념물에서 조금 익어야 훨씬 국물이 덜 텁텁해요. 아무래도 이게 짜글이기는 짜글이지만 그렇게 해야 덜 텁텁한데
저는 오늘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네, 식당에서 요거를 보시고 응용하시라고. 우리 골목식당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도 한번 이거 영상 보시고 응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끌어오르면 그때 이제 이렇게 흐트러뜨릴 거예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팔팔 끓는데 네, 뚜껑 닫고 불 중간으로 줄이고요. 이렇게 한 5분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설탕. 네. 자, 매콤한 거는요, 약간 달큰해야 우리 위 벽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단맛을 빼주셔도 돼요. 왜냐면 벌써 양파가 페루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거든요. 단맛이죠. 그 다음에 양배추도 위 보호하죠. 네, 그러면서도 이게 더 칼칼할 때는 요 설탕을 좀 더 추가해 주시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기호대로 넣으세요. 네, 뚜껑 닫겠습니다. 저 5분 전에 이거 뚜껑 열었던 거예요. 그대로 네, 중약불로 그대로 한 4분 더 갈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네. 자, 이제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 드시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더 짜글짜글해지겠죠? 네, 보통 짜글이 집에 가면 이거보다 국물이 네, 더 없어요. 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끓이면서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갈 때는 국물이 많이 네, 쫄아들겠죠. 그리고 여기에 감자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감자 안 넣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주 지금 양념이 고추장으로다가 간이 되는 음식이라서 고추장에 전분이 속해져 있어요. 그 전분이 이제 뭐냐면 네, 쌀가루죠. 쌀가루,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고추장이기 때문에 국물이 약간 걸쭉해지는데 여기에 감자까지 들어가면 네, 국물이 너무 텁텁하죠. 자, 그래서 저는 감자는 생략하고요. 또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으셔도 좋아요. 간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실 거예요. 와, 맛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청양고추 넣지 않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고춧가루가 조금 매콤한 상태라서 안 넣었는데, 만약에 갖고 계시는 고춧가루가 덜 매운 고추라면은 여기에 청양고추 좀, 네. 한 서너 개, 한 세 개 정도, 아니면 뭐 네 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은 칼칼한 찌개가 되겠어요. 자, 한번 밥에 말아볼게요. 네, 간간하니 그냥 아주 그냥 딱이에요. 여기에 좀 더 끝까지 네, 싱겁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간장을 빼고 고추장으로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거는 이렇게 말아먹는 느낌, 이렇게 척척 말아먹는 느낌으로 네, 드시면 정말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네, 고기도 먹고요. 지금 이 목심이요, 그냥 약간 오돌오돌, 아삭아삭. 네, 고기가 아주 맛있네요. 그냥 이 얼큰한 짜글이는 꼭 날 추울 때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름에 우리가 다 날 바깥에 뜨거우니까 안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 보면 다 또 냉방병 걸려요. 자, 그래서 짜글찌개만큼은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름에도 잘 나가는 메뉴예요. 응? 안에가 추우니까 네, 뜨끈뜨끈 네, 얼큰한 이 국물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몸이 여름에는 냉해지는데 외부까지도 네, 몸이 차가워지면 이렇게 열내는 음식을 네,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짜글이 하면 또 뭐예요? 짜잔! 이거. 이거 요리에 들어가도 하고 남은 건데, 한번. 네, 짜글이 하면 이거죠. 이거, 소주잔도 아니고. 양념 그릇. 주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 마음 이해할 거예요. 그죠? 술 조금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음식이 얼큰하고 맛있으면 네, 저절로 소주도 땡기는데 네, 우리 외식 쪽의 사장님들은 요 찌개가 있으면은 네, 술이 그대로 한 병, 두 병, 세 병 네,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메뉴니까 잘 연구하셔서 네, 좀 부자 되시고 가정의 주부님들, 구독자님들, 네, 남편분하고 맛있게 행복한 식탁 만들어 보세요. 네, 소주 하실 수 있으면 소주도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 행복하세요.